블로그 시작한 이래로 쨍하니 맑은 날이 하루도 없네. 하루도 없어. 여드름 났어.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. 제가 지금 향하는 곳은 그 하나의 지금 혼자서 한 5분 정도 떠들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. 아무튼 무슨 얘기였냐면 편집을 맨날 밤마다 하는데 편집이 마우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가 어깨가 결려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. 일정이 없는 것 같은데 일정이 굉장히 바빠요. 지옥 어저께 못 본 장 그다음 뭐 해야 되지? 바빠. 왜 바쁘냐? 이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진짜 하루에 거의 뭐 한 10분을 멍하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계속 어디를 찍을까 뭔가를 딸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금 같은 경우는 어저께 비 올 때 부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또 엄청 또 음악을 또 갑자기 들어야 됩니다. 되게 바빠요.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. 바쁜데 음악을 하나 듣더라도 되게 의미가 생겨요. 뭔가를 위해서. 지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. 아! 지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화려했다. One eternity later. 우리 의사 선생님 참 이상한 이론이 있어요. 그 뭐냐면 자꾸 송곳니를 밖으로 빼는 거예요, 얘를. 그래서 송곳니를 왜 자꾸 밖으로 빼냐, 나는 들어가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송곳니가 젊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는 빼야 된다고. 그래서 오늘 엄청 설득해서 좀 집어넣었습니다. 막 폭발하는 젊음. 정확한 단어예요. 그게 바로 의사 선생님이 쓴 정확한 워딩. 폭발하는 젊음. 송곳니에서 폭발하는 젊음을 느낄 수 있다고. 구양봉. 아, 역시 수염이. 형 근데 형도 외국계 은행 다니다가 지금 형 하고 싶은 형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. 그 훨씬 낫죠. 저 아니 돈은 안 돈은 못 벌어도 돈은 은행 다닐 때 훨씬 많이 벌죠. 은행 다닐 때 1억씩 꼬박꼬박 나오고. 형 1억씩 나왔었어요? 연봉이? 대박이네.
지금 언제 가는 거야? 지금? 연봉 1200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너 뭐? 오트밀. 야, 전원 주시면 뭐 야스 뭐 이준하고 좋은 그 있고.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맨날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형. 이게 이 컨셉 잘 알겠다. 컨셉 맨날 하는 거. 남의 돌잔치는 왜 가? 부끄럽다 지금. 이거 재밌잖아요 형 지금 막 웃고 있잖아요 지금. 이건 나 아니까 존나 비웃는 거지 편지.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까? 전동 스케이트보드류 리뷰? 아니면 카페 탐방? 생각이 많습니다. 타코 타임. 너 그거 잘 너 티니오. 아니야 나 조플이야 형. 아 맞다 내 조플이. 난 그건데 발려먹을 리스.